자, 말씀드리는 도중에 민주당 내에서 뭐 이런 문제들이 제기돼 왔었습니다. 원칙과 상식, 그 문제들을 비판해온 원칙과 상식의 기자회견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방송으로 시작됐습니다. 한국 잠시 정치에 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종민 의원이군요.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우선 불의의 정치 테러로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이재명 대표께 위로를 드립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왜이 길을 가는가? 우리는 오늘 민주당을 떠나 더 큰 민심의 바다에 몸을 던집니다. 한국 정치에 이의 있습니다. 이게 정치입니까? 이것이 어찌 정치입니까? 이의가 있으면 반대 토론을 해야 합니다. 토론과 설득이 없는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토론과 설득이 없는 정치도 있습니까? 노무현이 3당 합당을 반대하며 손들고 외친 말입니다. 당시 노무현의 절규 중에 회의라는 단어를 정치라는 단어로 바꾸기만 한 것입니다. 우리 세 사람의 심정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왜 이 길을 가는가? 정치적 유불리를 따졌다면 이 길을 가지 않았을 겁니다. 이재명 정치와 싸우는 것도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겠다고 결심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양심 때문입니다. 이 비정상 정치에 숨죽이며 그냥 끌려가는 건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민심 때문입니다. 어느 쪽도 선택할 수가 없다는 민심이 3분의 1이 넘는데 여기에 응답하는 정치가 있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독선과 독주, 무능과 무책임을 심판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사당화 문제 등을 비판하며 원칙과 상식에서는 민주당의 민주주의가 질식될 지경이다라는 식의 비판을 해왔습니다. 결국 원칙과 상식 4인방 중 3인방이 탈당을 하겠다라는 기자회견을 밝혔습니다. 잠시 후에 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흥미로운 건 윤영찬 의원은 탈당 대열에서 이탈을 했다라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그 사항도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